오늘은 남자복 많은 여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무당이 되어보니까 저는 왜 남자복이 없는 건가요? 제가 점을 보러 갔는데 거기서 제가 남자복이 없다는데 저 진짜 결혼 못하는 거 아니에요? 저는 왜 만나는 남자들마다 다 뽕차들 뿐인가요?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20대에서 30대 혹은 40대 에서 50대 혹은 60대까지도 그러니까 정말 많은 여성분들이 정말 눈이 반짝반짝해질 수 있는 그런 유익한 컨텐츠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남자복은요 두 가지로 나눠야 돼요. 인연복이랑 결혼복으로 나뉘어요. 근데 대부분의 진짜 뭐 이 업을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보통 이거를 진짜 구분을 못해. 그래서 이게 인연복이 없는 건지 결혼복이 없는 건지 일단 없어. 그러면 너 결혼 못해.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. 너 공수가 잘못 나올 수도 있어. 근데 사실 진짜는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되거든. 근데 이제 이 일을 하시는 분들 중에 이거를 구분 못하는 사람의 경우는 아 얘가 남자복이 없네. 그냥 통틀어서 남자복이 없네 했는데 막상 그 사람 시집 개잘 감아. 문제이지. 그럼 이게 무슨 차이냐? 인연복은 말 그대로 인연이 많은 거예요. 그냥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 말이 있듯이 그냥 옷깃을 스쳐가는 사람들이 많은 거야. 내가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운이에요. 그래서 어디 자리를 가거나 모임을 가도 꼭 어떤 되게 막 백마탄 왕자님이라던가 좋은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냥 묘한 썸을 탄다든지 이 인연복은 말 그대로 그냥 인연이 많을 뿐이지 이 사람이 내가 좋다고 달라들거나 인기가 많다거나 좋은 남자를 만나거나 이거는 다르거든요. 그래서 보통 인연복이 많다고 하면은 이걸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인연복은 그냥 정말 옷깃만 스치는 인연이 많은 거다. 이제 진짜 많은 여성분들이 많이 있으면 좋은 결혼복이 여기서 말하는 진짜 결혼을 잘할 수 있는 복이거든요. 왜 연애는 진짜 더럽게 못하는데 혹은 처음 만난 남자친구인데 바로 결혼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. 그게 바로 결혼복이 좋은 거예요. 사주에 인연복이 없어서 남자를 많이 만날 수 있는 기운은 적은데 결혼복은 좋아갖고 방금 얘기한 대로 처음 만난 남자친구랑 바로 결혼을 한다든지 수가 적게 한 두세 명 만났는데 바로 결혼을 잘하는 그게 바로 결혼을 잘하는 많은 여성들이 바라는 그런 결혼복이 좋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인연복이 많은데 결혼복이 없는 경우도 있고 또 인연복은 적은데 결혼복이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. 최악의 경우인데 제 최악은 인연복도 없고 결혼복도 없는 거야. 그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. 연애를 많이 하면 결혼도 잘한다 라는 말들을 많이 하는데 물론 그럴 순 있어. 내가 연애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 남자의 그 공기만 딱 느껴도 저 남자는 성격이 이렇고 이런 여자 스타일 좋아하고 나다다다다 그 외에 두뇌 돌아가듯이 계산이 서서 저 남자는 이런 식으로 꼬셔야겠다 해갖고 정말 여우처럼 계산을 샤샤샤샥해서 잘 꼬시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결혼복이 좋은 건 아니거든요. 특정인을 꼽을 순 없겠지만 여자 연예인들 중에 되게 왜 말 잘하고 똑소리 난 똑순이 같은 그런 여자 연예인들이 되게 시집 잘 갈 것 같은데 막상 한 결혼했다 소식 듣고 한 1년 뒤에 보면은 뭐 사기 결혼 당했다 라든지 뭐 알고 보니 돈 많은 거 다 거짓말이었다 남자가 막 이런 기사 막 뜨잖아 막 그래서 막 결국은 이혼했다 막 이런 기사가 많이 뜨는데 그것도 그런 경우에 속해요. 그런 사람들도 연애는 진짜 잘했을 거 아니야. 근데 막상 이제 결혼복이 없다 보니까 결혼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. 점 보러 오는 손님들 중에 저는 왜 이렇게 남자가 없을까요? 저는 남자친구를 딱 한 번밖에 안 사귀어봤는데 저도 결혼 못하는 것 아닐까요?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진짜로 많은데 결혼복과 인연복은 엄연히 구분이 돼야 된다. 그래서 둘 중에 내가 두 개 다 있으면 진짜 베스트고 두 개 다 없으면 정말 최악의 경우고 둘 중에 내가 어느 것이 더 많은 내 사주에 어느 것이 더 많은지는 본인들이 조금은 이거를 구분해서 알 필요가 있다. 그럼 아무래도 더 현명하게 인연을 찾을 수 있고 그 인연과 이제 100년 가약을 맺을 수 있겠죠? 근데 우리도 이제 점을 보다 보면은 너는 저기 인연복은 있어서 남자는 그래도 많이 만나 이러면 사람들이 근데 아닌데요? 저 인연복 없는데요? 저 만나는 남자들마다 다 개 그지 같았는데요? 막 진짜 이런 애들이 있어. 근데 그거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들어오는 사람마다 다 좋으려면 그거는
진짜 그거는 또 나의 인덕. 그래서 인복이랑 인덕이 또 달라요. 인복은 말 그대로 많은 사람들이 내 주위에 들끓는 이 사람 저 사람 좋든 안 좋든 내 돈을 뺏어가든 내 돈을 채워주든 나한테 일자리를 갖다 주든 일자리를 뺏든 여러 사람들이 존재하는 거고 인덕은 그 사람들 중에서도 진짜 나를 끌어다 줄 수 있는 사람 나를 물심양면으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 혹은 진짜 귀인 나의 귀인 같은 사람이 들어오는 사람 그래서 진짜 인복은 없는데 인덕은 있는 사람은 있어 많은 사람들이 진짜 뭐 날파리처럼 와갖고 이래 저런 거 말 없이 딱 한 사람이 들어왔는데 그 사람이 진짜 나의 평생의 그런 귀인이고 평생의 멘토 같은 저는 진짜 그런 사람을 봤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인덕과 인복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 금마무리인가요?